중견과 대장의 경기입니다. 테란 팀의 중견 김성현 선수 알파고와 알파고를 이겨라. 오늘 첫 출전은 한두현 선수의 경기 만나보시죠. 막 그 아까 별풍선을 선물해 주신 훈육주님도 한별 화이팅, 한별 화이팅, 반전을 기대해 봅시다. 여성분들이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 한별 선수가 좀 외모적으로도 좀 귀엽게 생겼고 네. 상당히 밝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인기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SK912님도 한별 화이팅. 야, 이거 오히려 마치 그 이세돌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한두열 선수가 거의 이세돌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알파고는 김성현. 그러니까요. 김성현 또 너무 이기다 보니까 김성현 선수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요, 김성현 선수. 네, 워낙 잘하다 보니까. 김성현 선수 그냥 잘한 것뿐이 없는데 괜히 적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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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대표 한두열 화이팅 막 이런 채팅까지. 왜냐면 진짜 아까의 그 리콜은 정말 비인간적인 리콜이었죠. 그렇죠. 뭐 예의상 드라군 한 기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죽어버리니까 예, 그거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짜증나죠. 나는 도재욱 선수 개인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도재욱 선수 욕 나왔을 거예요. 진짜. 그렇지. 막 욱 아씨 욕 나왔겠죠. 어떻게 한 기도 못 살아. 네. 어땠나요? 도재욱 선수 개인 방 혹시 제보를 그 순간에 도재욱 선수가 뭐라고 했는지 보신 분 있으면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방에서 스톰아일랜드님께서 1400번째 팬클럽이 되셨어요. 뭐 아까 지금 뭐 채팅창을 보니까 역시 김성현 선수가 리콜을 유도한 거라고 유도한 하는데 거다. 그렇지. 딱 그래 보였어요. 네, 느낌이. 위치가. 네. 공이역도 아닌데 치고 나왔고 예. 너무나도 빠른 타이밍에 치고 나오니까 도지혁 선수가 약간 겁먹고 예. 리콜을 들어와라. 내가 열어줄게. 이런 심리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비비룡님께서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죠. 그러니까 딱 오는 게 그 경로. 12시에서 1시 넘어오는 그 경로의 그 터렛. 또 위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 경로의 터렛. 도지혁 선수 울었어요. 도지혁 선수가 울었. 울만해. 울만하죠. 예. 야, 뭐. 자, 지금 정찰을 가고 있는데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한두열 선수가 투에 처리 뮤탈을 하면서 그 7시 진영과 11시 쪽에 가스멀티, 공짜 가스멀티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미나랄 벽으로 둘러싸인 공짜 멀티가 있는데 거기를 먹어주면서 삼가스, 뭐 뮤탈 가디언 이런 운영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김성현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분명히 한두열 선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 소리는 지금 무슨 소리냐? 안전하게 한다는 소리거든요. 예. 원배럭 더블이라는 플레이를 하고 분명히 뭐 업그레이드를 돌리면서 3배럭 마린메딕 이렇게 안전하게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한두열 선수는 그거를 역으로 노리고 그래 너는 안전하게 해라. 나는 네가 안전하게 하는 만큼 부자스럽고 전술적으로 움직이겠다. 예. 머리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과연 이제 앞으로 중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한두열 선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한두열 선수와도 제가 한 몇 개월간 같은 팀원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거를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단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거는 이 선수가 되게 연습파형인데 또 되게 재능형이에요. 노력파. 무슨 소리냐면은 예. 그 머리를 상당히 잘 쓰거든요. 남들이 이거 하니까 나 이거 쫓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맵에선 이거 좋지 않아? 저 맵에선 저거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선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맵이 걸린 순간 머릿속에서 이미 전략을 다 짜지 않았을까? 예. 그 전략으로 투에 처리 뮤탈 이후에 올인이 아닌 11시 가스 공짜 가스 멀티를 먹어주면서 최소한의 뭐 뮤탈리스크를 이용해주면서 예. 뭐 가디언이라든지 뭐 디파일러, 러커, 뭐 울트라 그런 걸 빨리 넘어가줄 것이냐? 그런 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한두열 선수는 이미 이제 그랜드라인이나 블루스톰이나 심지어 경쟁선 아웃사이드 같은 경우는 공용 맵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패스파인더를 꺼내게 되면은 추첨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릴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테란전이나 포토스전을 하겠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프로게이머라면은 네. 맵에 대한 가능성을 다 열어주고 거기서 쓸 전략들은 다 하나 둘씩 준비해오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뭔가를 준비했을 거라고 네, 보입니다. 네, 지금 뭐 한두열 선수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성현 선수 세요. 인정합니다. 너무 세니까요. 세요. 네. 네. 할 말 없지 뭐 그건. 뭐라고 더 얘기를 해. 네, 김성현 선수가 워낙 세다 보니까 네. 네. 지금 보면 시청자분들도 김성현 선수 응원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한두열 이겨라. 네. 자 이제 한두열 선수가 역시나 11시 쪽 멀티 공짜 게스 멀티를 먹으러 넘어가죠. 예. 네, 저렇게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자, 반반 남 부마님도 김석현 화이팅 막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저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한두열 선수가 뭔가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해처리 뷰탈이 이후에 예. 11시 멀티 공짜 가스 멀티를 먹고 나서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네. 뭐 한두열 선수 아니면 아예 그냥 뭐 가스 멀티 그냥 공짜 가스 멀티만 다 먹고 댕겨도 됩니다. 뭐 7시도 먹고 뭐 1시도 먹고 그러면서 아예 저그가 정면으로밖에끔 못 오게끔. 예. 그 정면으로 오는 걸 알면 뭐 가디언으로 언덕에서 막아도 되는 거고요. 네. 네. 뭐 많은 수의 전략 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열 선수가 아 과연 알파고를 상대로 어떤 선수를 선택을 해왔느냐. 네. 일단은 3회처리 뮤탈 체제는 확실합니다. 네, 블루스카이님 네 감사합니다. 김철민 해설 심쿵합니다. 예, 좀 캐스터긴 한데요. 자 어쨌든간 어쨌든 김성현 선수는 지금 박재혁 선수를 상대로도 오재욱 선수를 상대로도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본인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비인간적인 완벽함. 그렇죠. 네, 너무나도 칭찬인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보면은 기분은 나쁘진 않아요. 기분이 뭐 두 가지가 존재할 것 같아요. 기분 더럽고 좋다. 아, 안 좋기도 한데 뭔가 좋은 거. 칭찬이요. 네. 어, 비인간적으로 잘해. 어, 칭찬 같기도 하면서 욕 같기도 하고. 인간이면 네. 실수도 해야 되고 이랬는데. 그렇죠. 자, 한두열 선수의 뭐 장기 중에 하나인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뮤탈리스크로 마린들을 충분히 제거를 해주면서 어, 빠르게 하이브를 가고 뭐 뮤탈 가디언 한방 러쉬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펄에 또 기가 막힌 타이밍 또 만들어놨고 아직까지 비틈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한두열 선수의 뮤탈리스크. 역시나 김성현 선수는 상대가 어, 본인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하게 가고 있죠. 지금까지 뮤탈리스크의 움직임을 보면 뭐 나쁘지는 않아요. 좋아요. 예. 어, 전혀 긴장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겠고요. 예, 득점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위축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한두열 선수입니다. 그리고 한두열 선수가 지금 올인을 하고 있다면 어,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겠지만 지금 올인이 아니거든요. 펄에 세도. 어, 저 비탈리스크 움직임 괜찮아요. 아직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네. 자, 뭐 압박감을 좁았었던 한두열 선수의 뮤탈리스크 움직임이었고요. 병력이 줄지 않고 있는 터렛 하나 깨진 김성현 선수. 자, 한두열 선수는 여기서 이제 삼가스 뭐 뮤탈을 올인을 할 게 아니면요. 예. 뮤탈리스크의 숫자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면서 테란의 한방 러시가 나올 때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 그것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뮤탈리스크 다수를 현재 모으고 있는, 모아놓고 있는 한두열 선수입니다. 오늘 저그 멤버는요, 그, 임홍규, 박재혁, 한두열 선수인데 한두열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한두열 선수가 만약에 장기전을 안 바라보고 온리 뮤탈리스크로 끝내라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요. 예. 지금같이 소극적인 뮤탈리스크 움직임으로는 끝낼 수가 없고요. 예. 차라리 이렇게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면은 더 이상 11개의 뮤탈리스크가 모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뮤탈리스크를 생산을 안 하고 드론들을 생산을 해주면서 빠르게 하이브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챔버 올려줬고요. 태클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뮤탈 가디언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한두열 선수 입장에서는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유행하던 전술 중에 하나였는데 어, 일명 미친 저그라고 예. 뮤탈리스크 이후에 바로 울트라리스크 넘어가는 전술이 있었거든요. 예. 어, 저그들이 그 별명을 또 왜 미친 저그라고 붙였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좀 미친 플레이다. 무슨 뮤탈 이후에 바로 울트라리스크를 넘어가냐. 예. 예. 선수들끼리 그런 식의 별명을 붙인 전술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뮤탈리스크의 컨트롤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해 주고 계시는데요. 두 선수의 팽팽한 신경전. 아 근데 진짜 디펜스가 좋네요. 진짜 저기 김성현 선수. 네, 한두열 선수는 지금 저 한방 러쉬를 막을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디언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예. 즉 정면만 막아주면은 이 게스멀티는 방어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드랍시 오기 전까지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아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던 그냥 공짜 가스멀티 다 먹고 댕기는 건 어떨까? 예. 11시 먹고 1시 쪽 가스멀티 공짜 먹고 4개스는 그렇게 확보를 해준 이후에 커널만 뚫리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걸릴 수 있으니까 네. 네, 뭐 그런 식의 전술을 쓰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일단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투스타 올라가고 있었던 김성현 선수였고요. 쭉쭉 자 공이 덮여 있는 상태. 자 뭐 성큼한 뭐 없어도 뭐 대여섯 개 있어야겠죠. 네, 공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한두열. 자 이러면서 한두열 선수가 가디언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은 1시 쪽이나 뭐 7시 쪽 그런 쪽 가스멀티에 어, 해처리를 하나 정도 더 펴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아, 역시 맞네. 어 이거 맞네요. 네. 어, 옛날에 유행했던
그 뮤탈리스크 이외에 네, 그 일명 흔히들 게이머들이 말할 때는 미친 저거 뮤탈리스크를 예. 바로 넘어가 버리는 전략 예. 이러면 사가스가 필수인데 그 사가스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뮤탈리스크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한시적 게스멀티를 먹는다 나쁜 판단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아마 그걸 또 이 김성현 선수도 예측은 하고 있을 거고요 분명히 자 이게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전략적인 플레이가 왜 되냐면요 저 사가스 멀티까지가 공짜고 그 이후에도 저 드론들이 약간의 좀 수고만 덜어준다면은 뭐 5가스, 6가스 다 공짜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한돌 선수가 오늘 그림은 잘 그려왔어요 자 일단은 성큰 디펜스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준비 그리고 울트라 체질을 준비하고 있는 한두열 선수입니다. 네, 한두열 선수가 준비 잘해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저 선멀티로 드랍십이 날라오는 거는요. 뮤탈리스크로 막아주고 그리고 정면인 방 4업된 울트라리스크. 예. 자,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공짜는 없다. 드랍십을 뽑아주고 있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마린 메딕이 12시로 가는 걸 저글링으로 확인을 하면요. 11시 쪽에 뮤탈리스크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죠. 왜? 12시 쪽에 마린 메딕이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래니! 이 뮤탈리스크들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살아있어서 마린메딕이 드랍십으로 넘어올 때 그거를 격출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는 상태의 뮤탈리스크거든요. 자, 한두열 선수 눈치챈 것 같죠? 예, 그쪽 지역으로 일단은... 뮤탈리스크가! 봤어요. 예. 그렇죠, 12시 쪽에 마린메딕이 올 이유가 없죠. 예. 예. 이러면 스콜지까지 뭐 생산을 해놔서 드랍십이 넘어올 때 격추를 해준다든지 예, 예, 예. 야 지금까지 한두 선수 그림 좋네요 예. 아 이건 뮤탈리스크 상했어요 아. 뮤탈리스크 상했고요 뮤탈리스크를 한 11 넘어는 경려의 자 스커지가 드랍십에서 경력이 내렸 좋아요 한두요 머리 둘 이 정도 뮤탈리스크로 처리할 수 있겠고요 네, 이러면 시간 잘 벌었죠 그리고 한 3시 쪽에 네, 3시 쪽에는 커널만 뚫리면 바로 드론들을 붙일 수가 있고 여기 드론들이 돈을 못 캔다 하더라도 아 이것도 있었네요 이쪽 드랍십도 괜찮네요 자, 드랍십. 이게 김성현이죠 네. 울트라 아직까지는 약해요 자 지금 김성현 선수도 한두열 선수의 뭐 울트라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예. 약간 대책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전에 뭔가 피해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두열 선수의 움직임이 나쁘진 않아요 예. 자 일단 울트라 체제를 준비해 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방사막 그리고 넘어올 수 있는 경로에 스커지를 배치시키기 시작하고 있는 한두열 선수입니다 네, 저그가 커널을 뚫어놓고 맞먹고 진짜 완벽하게 반응을 한다면 예. 저 3시 멀티 저런 지역 그 12시 11시 멀티는 영원히 깰 수가 없는 멀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열 선수가 드랍십 그 드랍십에만 약간 집중을 해주고 울트라 리스크들만 모아준다면은 예. 이 게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중계방에서 계속해서 뮤직님께서 별풍선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또 이거 뭘로 넘어왔죠? 이거 밀치기 한 것 같은데요 드랍십은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 커널 타고 넘어가야죠 울트라 리스크 예. 지금 충분히 커널 뚫릴 시간 벌었거든요 자 일단은 베스를 노려봤습니다만 베스는 다른 야 김성현 자 울트라 리스크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스를 떨어뜨리는 것도 되게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냥 차라리 저렇게 괴롭힘 받을 바에는 성큰 하나만 뒤에 지어놔도 마린메딕이 예. 성큰을 못 때리는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예. 또 차라리 그래서 미네랄 채취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자 다시 한번 드랍십이 아 여기 스커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드랍십에서 병력이 내릴 것 같은데요 자 뮤탈리스크라든지 스콜즈라든지 울트라든지 반응해야죠 자 스커지가 단체로 몰려가고 있습니다만 자 울트라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해처리 쪽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김성현 선수의 병력 자 일단 드랍십을 떨궜고요 자 사거리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두열 선수는 울트라들이 최소 방사업이 될 때까지는 버텨야 돼요. 예, 버텨야 됩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되고 울트라 리스크 한 방 치고 나갈 때 많은 스콜지들을 대동해서 예, 스를 떨어뜨려놔요. 자, 방사업을 갖춰진 상태입니다. 자, 지우개 엔드라 상태에서 지우개에서 패스를 떨궜고요. 소수. 이러면 한두열 선수 아프죠. 안 깨져도 되는 해처리가 깨졌어요. 깨졌죠. 아직까지 세신은 아직까지 발각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하나 해처리 깨졌습니다. 그 안만한 드론을 일단 다 잡힌 상태고요. 예. 지금 한두열 선수에게 믿을 거라고는 이 셋이 몰래 멀티밖에 없거든요. 네. 뭐 그것도 이제 발각되면 바로 응징당하죠. 자, 현재는 굉장히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방사업이 됐는데
아, 지금 배스를 일단 너무 많아서 예. 저 배스를 일단 어떻게든 다 줄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도대체 계속 고장하잖아요. 네. 살상도 프로라서. 예. 자, 일단 상큼 밭으로 거칠게 밀어 붙이고 있는 김성현. 자, 이건 일단 소모전 개념이거든요. 네. 자, 저 울트라도 아파요. 아, 울트라 리스크가 지금 방호업이 된 것도 아니고 디파일러가 예.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지금 녹아내립니다. 네. 하나씩 하나씩 도미노 현상을 보이고 있는 자 울트라가 단번에 달려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스크럼 짜고 있는 자 달라붙기 쉽지 않습니다. 야 지금 매딕이 서 있는 네, 위치가 그러니까요 달라붙기 쉽지 않아요. 아니, 매딕만 남았습니다. 매딕이 서로 지금 안 고치는 거 보면 저 홀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틈을 와 이게 김성현 진짜 위까지 오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김성현 선수인데 울트라가 다 가지를 못해요. 아니 울트라가 야, 지금 오버 파워 싸워요. 여자 여성의 힘 와 이거 오버 파워 이거 와. 이거 매딕 홀드 맞네요 지금 맞아요. 보니까 아니 저 시점에서 매딕으로 길막할 생각을 하죠? 아 여자를 챙겨줘야죠 김성현. 아 여성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여자가 하늘 보면 모니언에도 서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울트라인데 명색이 울트라인데 울트라가 와 이게 야 말이 안 되는데요. 그냥 좀 보면 와. 야 어이가 없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아니 이거는 김성현 쇼입니다. 김성현 쇼예요. 아니 매딕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러면서 지우개. 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매딕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였나요? 이런 매딕 이런 인식이었습니까? 야 이거 뭐 울트라가 원래 쌓이면 답이 없긴 하지만. 그 울트라 사이즈가 김성현 선수가 안 주네요. 옆에 마페입니까? 마페까지 마페예요. 서로 마페하고 있어요. 해처리와 커맨드가 저렇게 사이좋게 지어진 장면도 좋은데요. 야 혀를 내두를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성현 괜히 알파고라고 불리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두열 선수가 준비는 잘해왔지만 예. 지지. 아, 뭐 이거는 한두열 선수가 못했다기보다 김성현 선수가 요즘의 포스, 페이스가 어떤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성현 선수가 뭐 울트라 리스크가 모이면 답이 없다 보니까 드랍십으로 흔들어주면서 정면을 뚫는데 또 정면 또 뚫을 때 매딕을 이용한 플레이까지 야 김성현 선수의 완벽함이 돋보인 경기 같습니다.